근데 오히려 좀 안 좋을 때도 있다면서요. 편안한 걸 추구하다 보면 꼭 조이는 내용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보다 크기가 더 큰 신발을 신으면 맞아요. 이게 보행할 때 이렇게 헤뜩헤뜩 움직여져요. 그러면 자신이 필요치 않은 근육들을 다 긴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죠. 저희가 신발을 몇 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중에서 저 굽없이 납작한 거. 네, 예. 플랫슈즈. 저거 요즘에 여자들 많이 신던데. 네, 왜냐면 맞아요. 하이힐이 너무 힘드니까 네. 저는 납작한 거 많이 신고요. 또 그 외 물놀이 할 때 신는 아쿠아 슈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평소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많이 신으시고. 구멍 나 있는 거 요즘에 저런 거 많이 신잖아요. 맞아요. 물놀이나 뭐 아이들 네. 장마철. 그 키높이도 많이 신어요 남자분들 같은 거. 그렇죠. 뭐 하이힐이야 말할 것도 예. 없고요. 잘못 신으면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신발이 다 문제가 되면 사실 평소에 신을 게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김현 교수님.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고를 땐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입어도 괜찮지만 이제 신발은 굉장히 작은 5mm, 10mm 이렇게 맞아요. 작은 치수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살 때는 사실 이제 발 볼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그런 이제 자기 발 모양에 따라서 정확히 사야 되고 이제 신발을 신었는데 뭔가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발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신발 중에서는 더 신경 써서 골라야 되는 신발이 뭐예요?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신발이 하이힐이죠. 하이힐. 네, 사실 굉장히 예쁘고 여자라면 누구나 신고 싶어 하지만 앞쪽으로 극단적으로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신발 건강뿐 아니라 사실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에서 이제 굳은살 때문에 피부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